야, 손만 보이시죠? 어우, 이놈의 손만 많이 붙었습니다. 쭉 한번 가볼까요? 이마가 땅에다 떨어져 있고, 한 단차 떨어져 있죠. 여기 보시죠. 여기. 어휴, 눈이 너무 깊어요. 저기. 어, 많네, 손만. 거기서. 다 됐고요. 어, 오늘, 한 길에서 한 2km 정도 들어왔는데, 오늘 많이 땄네, 손아. 딱이 생겼네. 아이씨, 어. 땅에 떨어지죠. 야. 이게, 바람 부니까 이렇게 쭉 다 떨어졌어요. 약하게 눈이 옵니다. 약한 눈이 옵니다. 어우, 한나무에서요. 눈물 많이 따는 거 보십시오. 눈물 땄습니다. 300g 되겠네, 300g. 어, 됐습니다. 또 이제 움직여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죠. 아, 속만 많습니다. 이게 전부 속만. 저기서부터 이렇게 쫙 있죠. 성나. 오, 오늘 나무 두 개 발견했는데, 한 500g 되겠는데. 오, 많습니다. 아, 얼마나 긴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길죠. 오, 이것도 보시면요. 보시죠. 끝에서. 오, 이게 막, 칼가. 걸려갖고, 와, 정말 많습니다. 와. 보시면, 손만 보시면, 그, 마디마디 보이죠? 이렇게 쫙 보이죠? 이 한마디가 1년입니다. 1년에 이 한마디, 한마디씩 자랍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엄청 오래됐다는 거예요. 마디, 보이시죠? 네. 이 바람소리 들어요. 바람소리. 어, 또 바람 불기 시작해요. 엄청 춥습니다. 또. 아, 또 한나무에서 입만 땄습니다. 한 150g, 200g 되겠네요. 아, 아, 또 이동을 보겠습니다. 눈에요. 지금 처박혀 나무가 이게 떨어져서 처박혀 있는데 거기에 속나 보십시오. 아, 오늘 이거 발견한 물론 나무 세 개째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보겠습니다. 눈 속에 부들뜨져 있죠. 그래서 송나는 겨울에 따야 됩니다. 저 높은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눈에 이렇게 보이니까, 아, 이게, 여기서 이 나무 송나 있구나 하고 이렇게 예측을 예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눈 속에 한눈에서 보고 따야 됩니다. 소나무 벌써 산책거리는데, 저기에서도 송나가 보입니다. 어, 이나 이거 분미나무거든요. 분미나무 이거 그 소나무 종류죠. 거기 저기서 송나가 보입니다. 와, 지금 송나가 지금 막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끼, 아, 이쁘죠? 네.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 여기도 송나가 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도 이렇게 쭉 있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송나. 이거 보시죠. 송나 보십시오. 이게 다 송나입니다. 아, 오늘도 송나 많이 떴습니다. 아, 보십시오, 송나. 예. 이거 보십시오. 송나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쭉 자라납니다. 야, 보시죠, 송나. 송나 자라나는 모습. 아, 신기합니다.